슬래시 사진 제공 등 후 온누리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함은정이 1년여 만에 노래를 선보인다. 31일 소속사 온누리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함은정은 MBC 수목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 네 번째 오스트 하늘에 외치다의 가창자로 참여했다. 함은정이 노래를 선보이는 것은 지난해 7월 티아라 멤버들과 함께 부른 KBS ETV 드라마 최고의 한방 오스트 마이 러브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함은정이 부른 하늘에 외치다는 잡을 수 없는 사랑의 아픈 감정을 선명한 멜로디로 그려낸 감성 팝 발라드 곡이다. 아픈 상처를 지닌 극중 인물들의 서사를 뒷받침하며 중반을 넘어선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은정은 최근 종영한 KBS ETV 드라마 러블리 호러블리에서 극적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반전 매력 신유나 역을 맡아 연기력을 뽐낸 바 있다. 앞으로 일본 공연, MC 등 다양한 해외 아티스트 활동과 연기 활동으로 대중과 만날 예정이다. 함은정은 팬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노래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설렜다. 이렇게 좋은 작품의 오스트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